지난 시간에 제2장 학문편을 한번 복습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3장 학문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 해보세요. 석삼, 별이감, 다섯오, 일륜는, 오직유, 스승사, 가르칠교, 갈지. 그래서 삼강오류는 유사교지신이라. 자, 신습함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유자, 형성자가 되겠고요. 그런 이제 마음심방분. 세 추가 음이 되겠고, 이 출은 별이유와 통해서 밧줄, 있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에 마음이 계속 이어져 있는 상태, 즉, 생각하다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생각하다, 글자, 또 오직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승사자는 이자는 형성자로서 처벌할 목적으로 제욕을 받들고 출발하는 군대의 뜻으로 쓰인 글자입니다. 군대에. 그래서 요거는 날붙이의 상형자, 고문도구죠. 고문도구. 그래서 군대의 뜻에서 여기에 군대를 지휘하는 지도자의 뜻으로서 나중에 선생으로 스승으로 발전한 글자입니다. 지도자, 스승. 자, 요 글자와 이제 비슷한 글자가 있는데, 네, 여기 수건건이라 그러고, 요자는 요것이 두루잡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두루잡. 두루, 삥 두루다. 네, 그런 뜻이에요. 자, 요거는 군대 장수 숫자가 되겠습니다. 장수수. 모양이 비슷하지만 뜻이 다르니까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르칠 교자. 이자도 형성자가 되겠고, 칠복에다가 가르칠 교는 손, 요것도 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손과 이렇게 손을 맞잡고 학동들을 한 사람은 배우는 이고 한 사람은 가르치는 이. 그래서 배우는 이와 가르치는 이의 사귐을 뜻하는 글자인데요. 교. 여기에 채찍질하다라는 칠복을 더해서 가르치다라는 뜻을 더욱 분명히 한 글자입니다. 자, 삼강오류는 지난 시간 학문편에서 이제 배운 이제 인간의 도리를 이렇게 의미한 글자였죠. 그래서 이 삼강과 오류는 오직 스승께서 이것을 가르치느니라.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불, 가르칠 교, 아니불 밝을명, 아니불 알지 어찌하 움직일 행, 행할 행. 이렇게 되겠습니다. 불교 불명하니, 부지 하행이리요. 자, 여기는 다 아는 자죠. 신습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비 아니하면
밟지 아니하니, 알지 아니하면 어찌 행하리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능할 능, 화할 화, 화목할 화도 되겠습니다. 능할 능, 믿을 신, 생각할 유, 오직 유, 스승사 인도할 도, 갈지, 능화 능신은 유사 도지신이라. 자, 신습합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할 능은, 이거는 상경자로서 원래 곰을 나타내는 글자였어요. 상경자로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차하여 뭐 재능이라든가 뭐 능력, 곰이 가진 능력이 아주 다재다능했다는 의미에서 또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가차되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할 화는 형성자. 자, 입구에다가 요 벼 화자를 이제 통해서 음을 빌려온 겁니다. 화. 그래서 이 글자는 회, 모다라는 뜻과 뜻이 통해 가지고 회와 뜻이 통해서 목소리를 하나로 조화를 이루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모여서 하나로 조화를 이루다. 그래서 화할화, 화목할화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할 도자도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손. 마디처는 손이라 그랬죠. 손. 손에다가 길도자. 이걸 음을 나타내면서 가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길. 길을 가다. 그래서 앞에서 손을 끌고 가다. 그래서 인도하다는 뜻이 나타내는 겁니다. 인도하다. 손을 끌고 가다에서 인도하다의 뜻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그래서 능화 능신은 유사 도지신이라. 능이 화하고 능이 믿어움은 능이 화목할 수 있고 능이 믿을 수 있는 이것은 오직 스승께서 이것을 인도하느니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극이 은혜은, 극이 덕덕, 또역 같을려, 하늘천 땅지자인데 여기도 잘못 쉬어져 있네요. 그래서 기은 기덕이 영녀천지신이라. 자, 여기서는 신습한자가 또역자가 있네. 또역자. 이 자는 상령자가 되면서 원래가 갑골문에 보면은 이런 사람 큰 대자, 큰 대자에 이렇게 겨드랑이, 양쪽 겨드랑이를 뜻하는 두 점을 찍어서 원래는 겨드랑이의 뜻을 나타냈는데 이것이 가차해서 또한, 또한의 뜻으로 이제 쓰이자 원래 겨드랑이 글자는 신체의 부위를 나타내는 달을 변에
이 밤야자는 달이 겨드랑이 밑으로 내려왔다 해서 밤이라 그런 글자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써가지고 겨드랑이를 나타내는 글자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겨드랑이를 나타내는 이 또역자는 또한으로 가차돼서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기은 그 은혜와 기덕 그 덕이 또한 하늘 땅과 같으니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 19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